여러분 안녕하세요. 선거 이슈에 대한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입니다. 오늘은 인형이 뭉개진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에 대한 진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투표관리관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가 가짜 투표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투표관리관 도장의 경우 잉크가 내장되어 있는 만년 도장을 사용하는데 이 도장을 바로 찍는 경우와 달리 재차 스탬프에 찍어 날인하는 경우 인형이 전체적으로 붉게 뭉개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를 재현한 영상을 보면 만년 도장을 스탬프에 찍어 날인했을 때 인형이 붉게 뭉개지는 현상이 발생했으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과정 중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에 날인된 인형을 감정한 결과 실제로 사용된 투표관리관인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해당 투표지가 다량으로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주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